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목마름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좀 역설적인 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풍요함을 바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넉넉하게 찼을 때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사는 집에도 온갖 기물들이 다 갖춰졌을 때에 좀 넉넉함을 느끼게 되죠.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함을 보았을 때 보는 것만으로도 넉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풍요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우리 민족적인 경험에서 유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적인 가난과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식민지배 당시에 온갖 수탈의 경험이 민족의 DNA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전쟁 이후에 구조적인 가난 가운데 헤맸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소원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더 갈급함이 있는 것 같고, 또 잘 살아보세요 했던 그 구호는 우리 민족의 마음에 콕 박힌 그런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거의 가난을 딛고 상당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60년 초에 우리나라의 GNP 국민 총생산이 79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과 얼마 되지 않죠. 근데 2010년에 들어서서 2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상당한 부요를 이뤘습니다. 풍요가 이루어졌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되어서 이제 선진국 가까이 갔다고 모두가 우리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풍요의 경험 가운데 교회도 부흥하고 많은 성장을 경험했지만 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놓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요의 복이 있지만 풍요의 정반대 영역에 있는 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목마름과 갈급함의 복이 있습니다. 풍요의 복이 있는가 하면 뭔가 갈급해서 뭔가 부족해서 간구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우린 넘치는 이 풍요의 복 가운데서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모자람의 복 속에서 갈급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육지적인 빈곤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갈급하게 되고, 육적인 평안과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망각할 위험이 있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위험한 순간을 절감한 이 다윗의 이 시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험한 순간을 하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장면에서 시인은 위기에 처한 것을 고백합니까? 오늘 읽은 시편 63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시인이 처한 환경을 보니까요,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목마른 상태입니다. 갈급한 상태예요. 이 목마른 것은요, 비가 내리지 않거나 우물이 마른 것 같은 그런 물리적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우선이고요, 육신의 목마름은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그 영적 갈급의 상태를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어 애타게 찾는 모습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여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체험하게 되죠. 시편의 다른 영역에서 이런 상태를 또 비유컨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의 갈증을 사슴의 갈증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그냥 물 한 모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닌 겁니다. 이 본문의 물을 찾는 열심은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하는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생사를 걸고 물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슴을 관찰한 연구자들이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슴의 목에는 얇은 막이 있는데 여기에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말라가게 되고 딱딱하게 되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사슴은 물을 찾아 헤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요, 그 목의 막이 점점 딱딱해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사슴이나 물이 부족하면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한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활동으로 하루 1.5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의 수분이 손실된다고 해요. 호흡으로도 손실되고 우리 활동으로 땀으로도 나가게 되죠. 그래서 몸에서 수분이 정상치보다 모자라게 되면 우리 몸은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한 1.9리터 정도 정상치에서 수분이 손실되면 운동 능력이 10%쯤 감소되고 몸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3리터 정도가 손실되게 되면은요, 운동 능력의 25%가 감소하고 그때부터 이상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 부족에서 생기는 이상현상은 두통과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이 점점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탈수현상 가운데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공급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급한 가운데 영혼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해서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가 목말라서 그 물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갈급한 상태, 목마른 상태는 그래도 건강한 상태입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지요.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갈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 자체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진짜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내 영혼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갈증이 있어서 오신 분은 건강한 분입니다. 오늘 그 갈증을 느끼는 분에게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버릇처럼 습관처럼 이 교회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래도 좀 좋다 그러고 오신 분은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치 물을 먹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보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영혼이 풍성한 꼴을 얻고 만족할 수 있을 때 그 영혼은 건강하고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오늘은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다, 말씀을 풍성히 얻고 가야 되겠다,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건강한 목마름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목마름은 역설적입니다. 오히려 축복의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갈증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내 영혼이 그래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빠져나갔으면 채워야 된다는 이 신호가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를 보면 늘 목마름의 상태가 있습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도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열심히 충성하고서 야,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충성할 영역을 찾습니다. 오늘 열매 맺었으면 내일은 또 다른 열매를 맺기로 결단합니다. 새 은혜를 사모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옥토밭과 같다고 그래요. 늘 밭을 갈아서 거기 수분이 공급되고 씨를 뿌렸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고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뭔가 부족한 어느 부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 그와 같은 이 갈증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성경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인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찾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외면당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아, 예수님이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 대해 적대감, 뭔가 편견을 가진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찾는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러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서 갈급함의 언어를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를 찾을 때에 정말로 갈증나서 갈급하여 나를 찾느냐? 그 목마름의 언어를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녀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딛고 이기고 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요 그 난관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의 무시, 외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어떻게 하면 모욕스러운 말도 통과하고 넘어섰습니다. 그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상에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녀는 목말랐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갈급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충만하게 살아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확신에 기름 부어주셨고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기에 전도사 할 때만 해도 뭐 제가 나이는 많이 안 먹었습니다. 이제 갓 50 먹었습니다만 20대 후반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사 하던 교회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 목사님이셨는데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전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길 원한다 해서 교육시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땡 하면은 우리는 저 중앙문을 닫고 좌우문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모든 문을 다 잠가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다고 완전히 잠가놓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때 꼭 그 당번으로 나간 사람이 저희였어요. 교육전사들이 밖에 나가서 문 앞에 지켜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꼭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저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은혜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열리냐면 대표기도할 때 열립니다. 살짝 열어줍니다. 그럼 그때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밖에 계신 분들이 보면 그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무시하나, 얼마나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 문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를 귀담아 듣고 있다가, 다 알잖아요, 기도할 때쯤 되면 신속하게 들어가십니다. 저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예배의 소중함을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것이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도록, 그 자리에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시간에 오도록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 가운데 한국교회가 생겼고 그런 갈급함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재민이 깎여도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는 들어가리라,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올 때 갈급한 자세가 있어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한 유명 구절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또 무엇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입을 크게 연 상태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입 벌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입을 크게 벌립니까? 바로 갈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올 때에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설교 들을 때 입을 바보처럼 아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 영혼의 입이 벌려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성경으로 쓰여진 것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게 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드라마보다 다큐멘터리 광인데 왜냐면 다큐 속에 진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동물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새가 알을 부화해서 새끼들을 낳습니다. 알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낳지요. 근데 그놈들이 순차적으로 다 깨납니다. 그럼 이놈들이 깨어나가지고요 배고프다고 그냥 입을 쩍쩍 벌리고서 엄마만 바라봅니다. 어미새만. 그럼 어미새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어딘가 날아가서 먹이를 주워옵니다. 벌레도 주워오고요 애벌레도 오고요 얼마 전에 어떤 다큐 봤더니 새끼뱀을 잡아갖고 막 먹이는 그런 새도 있는 걸 봤어요. 먹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100마리가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데 어미새는 어떤 놈한테 먹이를 줄까요? 아, 굉장히 눈치가 빠르세요. 입을 크게 벌린 놈한테 준답니다. 아, 그러면 태어날 때 입 크게 벌린 놈은 다 먹고 나머지는 굶게요? 그렇지 않답니다. 이 연구, 생물학 연구한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창조의 선의로 기가 막히게 만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입 크게 벌린 놈한테 딱 넣어주는데 그놈은 그걸 먹고서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요 다음번 어미새가 왔을 때는 입이 그만큼 크게 안 벌어진대요. 아까 못 먹은 놈이 더 크게 벌린답니다. 그놈이 2번.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떤 순서로 먹이를 먹게 되냐면 입 크게 벌린 놈 순서로 차례대로 먹다 보면 균등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기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영적인 양식과 능력을 부어주려고 작정하고 계신데 어떤 분이 제일 먼저 그 은혜를 받을까요? 예, 영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바보처럼 입 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입을 보실 겁니다. 내가 갈급했구나, 내가 은혜를 구하는구나, 세상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구나, 주님 분명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심지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집사님 권사님인지도 헷갈립니다. 새로 오신 분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금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채워주십시오. 나의 육신은 질병이 들었습니다. 이 질병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뛰어넘을 힘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한국 사회 위기, 한국 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서구교회 몰락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풍요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1만 불을 국민소득이 넘어서면 조짐이 시작되고요 2만 불이 넘어서게 되면 이 물질의 신 만몬의 활약이 더 커진다고 그래요. 한국교회도 윤택해지면서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퇴보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신앙이 있었는데 가난을 탈피하고 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우리가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IMF 같은 경제적 위기를 주시고 몇 번의 파도를 넘게 하신 것은 이 나라에는 축복이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상태를 경험하고 추락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 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수준 높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양식을 얻고 그 속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갈급한 영성에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부유하다, 걱정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아무 문제 없다, 걱정 없다, 괜찮다, 그렇게 자부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 무엇을 보셨습니까?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결핍되어 있다, 너희는 눈멀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지금 가난하고 결핍하여서 입을 벌리고 주여 채워주소서 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는 풍요했거든요. 부자였거든요. 산업이 융성했거든요.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결핍, 그들의 문제, 그들의 벌거벗은 것, 그들의 눈먼 것,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핍절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영적 교만 때문에 멸망할 지경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영적 교만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더 배울 것 없다, 신앙 연조도 오래되었고 은혜도 받고 체험도 했고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아닙니다. 다시 갈급해야 됩니다. 더 배워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서 부족함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흠이 보이고요, 남의 허물이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갈급합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영적 교만이 얼마나 큰 질병인지 모릅니다. 한 군데서 시작하면 점점 퍼져서 다른 곳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교만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하던 여러 습관들이 있어요. 갈급함이 영성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배가 불렀는데 그 배부름이 알고 보니까 헛배부른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채운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훈련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세상 것에 배불렀습니다. 거기서 승리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영적인 갈급함 가지고 영적인 승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다양한 금식 훈련을 했지요. 먹을 것을 금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되찾기도 했고요. 요즘 젊은 세대 같으면 미디어나 TV,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을 절제하고 다시 한번 영적 갈급함을 회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여서 우리 육신에 원하는 것을 끊고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했을 때 영혼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부하고 살았는데 내가 병이 걸리게 되면은요, 내 육신에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만져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 보니까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갈급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기까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63편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생활하기 왔습니까? 교구별로 출석 체크할 때 출석 체크 안 하면
전도사님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그래서 왔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사람은 주님이 채워주셔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너희는 왜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느냐? 무너진 뚝 같은 그런 곳에서 너희는 갈급함을 채우려 하느냐? 나에게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린 처음 믿었건 오래 믿었건 주님만 필요합니다. 직분이 있건 없건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만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평생 수십 년 믿어도 언제나 첫사랑처럼 주님 앞에 찾아와 그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옵니다.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웠지만 허전합니다. 갈증납니다. 바닷가에서 바닷물 먹은 것처럼 계속 갈증이 더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주님은 생수를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생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준비된 자에게 언제나 흘러 넘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너무 쉽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그만하게 하신 것은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영혼에 갈급함, 결핍함이 있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아직도 나에게 주실 은혜가 충분하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이 충만히 있고 세상을 이기는 힘, 모든 문제를 극복할 만한 능력 오늘도 주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